유진이 왜? 유진이 손님이 손님이 와서 손님이 많이 왔어. 유진이가 손님 뭐 대접하려고? 아저씨 물 갖다 줄 거야? 근데 그래. 우리 25개월이면 엄마 아빠한테 손님이라는 단어를 조금 빠르게 알려주지 않은 단어도 금방 얘기하죠. 예, 뭐 어른들끼리 쓰는 말도 어디서 듣고 이제 따라하고 이러면서 제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두 아저씨 중에 얼굴 누구 얼굴이 이뻐? 뭐 아빠야?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많아. 사람 많아서 좋아 안 좋아? 좋아? 좋대. 그러면 우리 그 유진 아빠는 그 낮에는 무슨 일 하십니까? 저요? 예.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기술 영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외국계 네. 어떤? 잠깐만, 기술은 기술이고 영업은 영업인데 기술 엔지니어. 응. 근데 영업을 하는? 응. 개발. 개발은 아니고 개발된 거를 예. 잘 설명을 더 많이 해주는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판매 영업이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네, 그렇게. 외국에? 그 회사 자체가 외국계예요? 저희 회사는 이제 대만 회사고. 예. 아. 그러니까는 무슨 소프트웨어 쪽이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반도체를 파는 거예요. 저는 반도체를 파는 거예요. 반도체가 뭐예요, 도대체? 반도. 옛날에 누가 우리나라 반도 국가라고 반도체가 세다고. 분명히 기억나는데 한기에서. 되게 어렵네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도통이 됐다 안 됐다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서 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걸로 봐요. 아니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거 알아. 아, 형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나 잘 알아. 네.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기를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도체와 반도체. 예? 그걸 반도체라고 하는데. 사실 큰 컨셉은 그게 맞고요. 반도체 반대말이 도체예요? 그렇지. 네. 도대체.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이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지문 센서 같은 거를 동작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바래요. 저장 공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네.